쭈꾸미 삼겹살을 해 먹어야지. 아! 밥! 좌스 역시 없어. 아 맞다, 현미도 좀 섞을까? 나의 건강을 소중하니까. 아!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되셨지? 뭐야? 뭐야? 여보, 출동하는 게? 약하게 하세요. 아, 약하게요? 아, 엄청 쉽네. 처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내 거 남겨줘, 내가 할래. 해봐. 네. 쭈꾸미 먹어볼까? 잘 구운 삼겹살 위에 부어서 마요네즈 찍고 계란 후라이 깻잎에 삼사 먹는 존맛탱 쭈삼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쭈꾸미 삼겹살에 계란 후라이 깻잎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마요네즈도 준비해봤고 김가루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용호전골 라이브 할 때 받은 김가루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료수! 이번엔 콜라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먹는 이런 음료수들은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업소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음식들을 시켜 먹었을 때 함께 받았던 음료들이 이렇게 그냥 쌓여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꺼내서 먹는 거니까 이런 브랜드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리가 잘 됐는지 쭈꾸미 먼저. 와, 맛있어요. 적절하게 달면서, 적절하게 좀 매우면서, 그래요. 맛있어요. 짠! 쭈꾸미 삼겹살. 마요네즈. 저는 이 마요네즈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예전에 꿀키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마요네즈인데 그 뒤로 요거만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마요네즈지만 어느 마트에 가도 다 있습니다. 오! 와!
와 초대박이다. 와 저 진짜 여기다가 마요네즈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비벼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요. 와. 와. 노른자야, 나와라. 끔찍하네요. 아니 그냥 말이 필요 없네요. 너무 맛있어. 쭈꾸미도 너무 맛있고 삼겹살 넣은 것도 너무 괜찮고 깻잎, 뭐 계란, 마요네즈 진짜 맛있어. 이렇게 딱 듬뿍.
아, 맵다. 이 소스랑 같이 막 비벼 먹으니까 맵네. 그래도 엄청 맵진 않아. 한 신라면보다 좀 매운 정도? 아닌가? 신라면보다 좀 많이 매운 정도? 근데 불닭보다는 안 매워, 확실히. 아, 틈새라면 같은 느낌? 잘 먹었습니다. 와, 쭈꾸미 삼겹살을 이번에 처음 해먹었어요. 왜냐면 그냥 쭈꾸미는 아까 그 팩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데가 요즘 엄청 많아가지고 자주 사다 먹었거든요, 아내가 쭈꾸미를 좋아해서. 근데 이번에는 전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삼겹살을 넣어서 쭈삼을 먹었는데 대만족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마요네즈가 진짜... 꼭 마요네즈랑 같이 드셔보세요. 요 쭈꾸미랑 마요네즈가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그 삼겹살 할 때는 살짝 약간 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눌러붙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면은 그 고기의 뭐랄까 그 풍미랄까 그게 더 잘 느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